컨트롤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테스트, 가동 테스트, 초기 불량 테스트 해서 드리고, 초기 불량은 보장해 드린다고 했죠. 테스트까지.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납땜 작업을 다 해왔습니다. 납땜 작업을 다 해왔고, 컨트롤러 납땜 작업을 하나씩 다 해왔는데요. 약간 이렇게 노출된 부분도 생깁니다. 노출된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강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와이어를 하나 꺼냅니다. 와이어를 하나 꺼내서 의자 위에 올려놓고 배선을 하나 꺼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스로틀도 이렇게 했습니다. 스로틀도 테스트할 겁니다. 2, 4, 6, 8, 9개를 테스트할 거고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모다 컨트롤러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14셀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니까 나름 또 희한하게 정리가 되시더라고요. 여기도 손상이 안 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배터리를 분리를 하고 컨트롤러들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납땜만 때우는데도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것들을 테스트를 일단 실수를 조명이 좀 어둡네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모터 구동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스로틀이죠. 네, 기존에 있던 제 컨트롤러고요. 듀얼이고 요거는 일단은 제게 두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제게 두고 자, 새로 들어온 컨트롤러 1번 컨트롤러입니다. 1번 컨트롤러. 조금 앵글이 높네요. 1번 컨트롤러 테스트합니다. 1번 컨트롤러입니다. 1번 컨트롤러 놔두고 모다 선 한번 꺾고요. 선 한번 꺾고 듀얼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듀얼 스위치를 하나 안 만들어 놨네. 듀얼 스위치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